예측이를 이렇게 하면 얼퉁불퉁 너무 많은데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데는 가보고 좀 물도 고였네. 비가 오니까 어제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 하지 대충 대충 불 후닥닥 해치우지. 그게 해놨네. 저기잖아, 저게. 저기야. 저쪽인데 면적으로는 나무가 이래 놓으니까 많이는 뭐 했는. 저기 남아놓은 거 저기 조금 있네, 저게. 안 뭐야? 아나콘다 있는가 보자. 아나콘다. 하, 지금 이렇게 푸른. 돼지우레 넘어졌네. 이날 거 고기 떼뽕 할 때 넘어진 건지 플로톱으로 빈 건지.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했나 봐. 아니 너무 빠졌는데 야채기 봐봐. 너무 빠다 그랬어. 그냥 지금 뜯어만 내려온데. 고구마 있다 엄마. 물고구마 물에서 자라나. 애피 먹는 거야 고구마 여기 한국 여기 있는. 애피. 어, 여기 옥수수를요. 물이 고이가지고 옥수수가 안 되겠다. 여기 안 되지. 거기 해야 돼, 보. 옆에잖아. 안 내야 돼, 안 내. 물이 고이가지고 한번 비가 왔다 가면 뭐 계속 오니까. 아, 아버지 여기 너무 길기가니까 전에 나 봤잖아. 저기는 그게 뭐야? 너무 얇으니까 이면 아버지 밑에서 꼼꼼하니까 이거 그거 타네요. 저는 안 걸리는데. 사람 너무 깨끗하게 한다. 바나나도 조금 주문한 거네. 이거 피로 나누네, 여보. 응? 피로. 고준이 피로 있잖아, 그 집에. 피로 여기 줄 피로 뭐 있나? 이게 밭. 여기는 끝까지야, 부추 끝까지야. 저 끝까지네. 풀은 좀 덜 빗다, 그제? 어, 안에 약하는 거 놔뒀어. 너무 약하잖아. 여기를 너무 길지, 피로니까. 우와, 너무 깨끗하게 됐다. 코코넛 힘드는데 뭘 코코넛 전에 풍할 때 많은데 지금 조금밖에 안 돼. 여기에 이 안에다 코코넛 밑에서 구워가지고. 아니 코코넛 여기 위로 여기 구워는 거야. 여기 여기 위에 하면 이거 대나무 다 타잖아. 안 타? 그러니까. 다시 타 생각이 안 탄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래 위에는 천장에는 이렇게 막아놓고. 이 나무 좀 안 봐요. 코코넛을 구워서 숯을 만든단 말이지. 숯을 이거 숯 아니야. 숯 있는 거 그게 뭐야? 땅속에 그거. 이거는 근데 왜 구워? 코코넛을. 그 기름 만드는 거잖아. 기름? 발라 빨아. 그 속이잖아. 거기 올라잖아. 거기 여기 나 여기다 코코넛잖아. 다 볶여. 그다 잘라잖아. 이렇게 똑똑 하나 이렇게 쑥 이렇게 구워는 거야. 그래? 아 저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 저기 숯 만들었나 봐. 저기 구멍 있어. 숯도 굽고 지금은 가스레인지 하니까는 아 숯이 필요 없잖아. 가스를 계속 하지 이제. 누가 오래? 어. 오 가스레인지 일로 가면 돼. 열로 여기 왜 돼지우리 남편 진짜 여기 하고 뭐야 여기 밥 먹고 싶으면 여기 아바타 영화 아바타 영화를 여기서 촬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마 조심해 나 얼굴 뜬데. 아바타 영화 남자 주인공 이름 뭐게? 제이크야? 제이크 맞아 제이크. 지금 우린 아바타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아바타 지금 여기에 좌우로 이제 그 늑대 개 비슷한 게 그런 게 또 나타날 거야. 조심해 여보. 지금 이제 어제 예측이 했는 거 한번 둘러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도 험해가 자기 끼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면적으로 하루 점들 했으면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루 해도 아이 아래 조미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비가 해도 돈의 가치를 못한 거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는 하루 만에 다 치울 양인데. 빨리 해야지. 어휴, 자빠진 수가 있어. 밀지 마, 뒤에서. 자빠진 수가 있어. 바닥에 지금 물기가 많아가지고 미끌미끌합니다. 이야, 한국에는 지금 전부 다 갈색으로 나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여는 지금 2023년 2월입니다. 2월. 2월에 똑같은 지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렇습니다. 자, 당신 발 보자. 아, 나 이렇게 이렇게도 못 들었잖아. 예, 예쁘네. 온통이 다 베렸어. 왜 금방 왔다 금방 빨리 갈라 그러노? 물놀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넬리 씨 어머니. 넬리 씨는 윤춘아 씨보다 두 살 언니이면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도 그 남동생들이 또 우리나라에 두 명이 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넬리 씨는 한국에 온 지가 함에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아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데 그 본인의 이름을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어. 오늘 처음으로 넬리 씨 집에 오래간만에 가봅니다. 또 넬리 씨 어머니는 그때 제가 또 안내를 해가지고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넬리 씨 한터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넬리 씨 남동생 지금 옆에 있는 남동생은 시험을 몇 번 쳤는데 떨어져서 한국으로 못 들어왔고 그 위에 형들은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에 있는 그 넬리 씨 남동생이 또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결혼하지 않은 친구는 안 한 대로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이 멋있죠? 이거는 넬리 씨가 그 한국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시골에서 집을 지었는데 부모님한테로 봤을 때는 부모님은 이 땅을 구입을 하고 이 집을 짓는 거는 제가 대충 둘러봤을 때 한 3-4천만 원은 드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멋있게 집을 지었습니다. 예, 보기 좋네요. 아 오늘 또 거기서 넬리 씨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꽉 또 한자리 다 모여 있어가지고 아, 이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몰랐어요. 여기 동네 분들이 또 통역을 해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제 또 물고기를 우리인데 팔았던 아저씨가 다시 또 물고기 한 마리를 들면서 400페소, 460페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나중에 차고 보면은 저희들이 물고기 한 마리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또 점심때 반찬은 또 지금 아직은 오전이기 때문에
시내강, 시내강을 또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양배추를 넣어서 저 물고기를 저 요리를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먹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였는데 아 이거 왜 모였냐 물어보니까는 처음에 농담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매주 돈을 빌리는 분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이자를 갚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생명보험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매달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얼마의 보상이 되고 뭐 20만 페소 20만 페소면은 뭐 한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500만 원 정도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동네에서 이렇게 한 자리 모여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모님은 이미 여기에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여기는 세인트 버나드 읍내에 오늘 처음으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석구석 그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의성군 안평면이 있는 반면에 의성 읍내가 있잖아요. 여기가 읍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떻든 시장이 매일 상가가 많고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하나의 읍내 중심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은 뭐 그렇게 큰 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리저리 둘러가면서 그 다음에 저 건물 뒤쪽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계속 촬영해 가면서 이 기록에 또 남기고 싶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이 2월 8일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만 여기 레이떼에 머무르다가 좀 세부 막탄으로 나가게 됩니다. 티켓은 이미 끌어놓은 상태고 금요일 저녁에 9시 배니까는 오후쯤에서 일단은 차를 타고 일단은 항구로 가서 또 막탄으로 이동하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영상을 담으면서도 오늘은 그 세인트 버나드를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뭔가 조금 아쉬웠고 이런 겉모습보다는 마음적으로 약간 이제 영상에 꼭 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2층에 와서도 이렇게 또 다시 제 차 영상을 돌려봅니다. 아, 또 몇 년 후에 또 아니면 올해 후반기에 또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담아보고 저보다가는 저희 아내가 또 제 차의 영상을 본다면은 마음에 어떤 밀려오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영상을 일부러 또 빠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영상을 그대로 담는 이유는 또 기억하기도 좋고 이런 도로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걸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영상을 빨리 하지 않고 그냥 가족의 기억 속에 세인트 버나드 주위 중심가에 이런 뒷골목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그대로 담고 뭐 특별히 오늘은 뭐 많은 계획을 갖고 읍내에 나온 건 아닌데 또 바닷가 쪽으로 이제 또 한번 또 걸어도 가봅니다. 와 이거 좋네 집. 집이 굉장히 좋은 집도 있네요. 아, 또 오늘 또 이렇게 지금이라 빙글빙글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용실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미용실을 찾다가 보니까는 지금 미용실이
그 여기 읍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용실 이렇게 읍내에 이렇게 사람이 가고 수가 있는데 미용실 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미용실이 없었다는 게 왜냐면 집사람도 이제 머리 한번 한번 보면 이 시골 쪽에 조금 가격이 쌀 거라고 막 당가면 비쌀 것 같다고 이런 마음으로 해서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미용실을 없으니까는 그 머리에 손을 못 보고 돌아갈 것 같고 또 한 가지 계획이 지금 어제 그 화분이 씨앗을 심고 화분이 다 담고 남은 흙이 두 푸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그 영상은 따로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 흙을 그 담을 수 있는 화분을 오늘 추가로 더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씨앗을 적상추를 적상추하고 굵은 파 이 부분을 좀 더 심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적상추 다섯 상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상자를 화분을 샀는데 거기 세 상자는 그 굵은 파를 심었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차 온다. 필리핀에 콜라병은 너무 날씬하잖아. 너무 작고 병인데 조그만하다 그제 병이. 여기 마을마다 여기 읍내인데 세인트 버나드 읍내 이 가게에서 많은 아주머니들이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또 사리사리 스톡으로 판매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중간 유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래도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 크지도 않는데 장모님이 여기서 사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물건을 좀 대량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 종류를 뭐 한 보따리로 따지면 두 보따리 정도는 이렇게 사가지고 한번 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저 빵 하나 저렴하네. 이 한 묶음 얼마라고 그때 한번 물어봐봐. 이거 알려줘야 된다. 한 덩어리 얼마? 킬로. 필랑 킬로. 60킬로. 60킬로. 예. 그 과파 주나 아이. 미션이야. 다 사. 이거. 그래 다 사. 다 팔아줘야지. 아, 여기는 윤초나 씨 친구분.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바나나큐 세 개가 20페소. 그러면은 20페소면 500원. 80. 100 lagi. 100.
may kuha na pwede na makaon mo ini. Kana lagi ka na sa panana. Pwede na na sa makaon. Ganito din na makaon, pwede na put. Mag sure oi. Pero maghilaw. Eh ako silo yelo. Mom gumi jang kita on ganin dito kaya kuan ya nagli. Lakatan? Lakatan? Oo. Kanira duha ni kani og kani. Kani lang po sa laki. Ay, murot ko. Kani na lang ni ko. Kaya murugiin mo nga dagko. Kaya na ugan ni. Kaya na. Kaya na.